근데 이제 이번 제목은 방편에 끄달리지 말라 그랬어요. 보면은 끄달리다, 끄달리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편을 일러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면은 방편을 일러주는 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방편이 제 아무리 좋아도 그 방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이 방편이 법이 아닌가, 이 방편이야말로 법이야, 이렇게 집착하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방편에 끄달리지 마라, 이 소리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같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은 생각나는 금강경 구절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응모 소주의 생기심이에요. 응모 소주의 생기심. 옛날에 번역을 할 때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보면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럼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번역은 잘못됐다, 이거야, 보면. 응나, 머무른 바 없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 자리잖아요, 보면은. 그 마음 자리가 인연에 주어져서 씌어지는 것이 생심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머무른 바 없는, 집착이 없는 데에서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모양, 괜찮아. 마음이 생겨나서 마음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심을 유출로 봐요. 유출로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금강경을 처음 번역을 했을 때 이걸 갖고 있다가 저희 그 마싸영을 만나게 돼요. 그 천재 스님이라고. 우리 백년하면서 이제 그 마사형 역할인데, 그 스님이 젊었을 때큰 스님을 아주 오래 모셨어요. 오래 모셨어요. 방장 스님이 되실 때까지 오래 모셨는데, 오래 모시다 보니까 큰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셔요, 보면은. 근데 이제 금강경을 딱 주자마자 펼쳐보지도 않고 딱 질문하는 게, 큰 스님께서 금강경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응모소지 생기심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도 이제 우리 스님 제자잖아요, 보면은. 아주 못난 제자지만은. 그러면 내가 이거 번역을 할때큰 스님 뜻에 어긋나야 돼요, 맞춰서 내야 돼요? 그때 맞춰야 내야 되거든. 물론 이제 큰 스님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응모소지 생기심을 응당 머무는 바 없는 그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생심, 마음이 쓰는 마음, 그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지. 생겨나는 거야. 내는 게 아니고 생겨나야 된다는 게 보면. 말이 약간 그 미묘해요. 마음을 낸다, 이것은 능소로 갈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넘쳐 흐른다, 이것은 능소로 갈라진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부처님 마음이 착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은,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응모소지 생기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번역할 때 응모소지 생기신 그 대목을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지, 아니면은 집착이 없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번역을 하죠, 보면은. 그럼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간, 객간, 공간,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주간 객관은 주객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주객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울리면 공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뭐야, 영원할 것이다.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보면은.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 그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아상.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자기한테 집착이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주관이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건 주관에 해당이 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너는 이런 사람이야, 딱 규정을 해놓고 사람을 보는 게 있죠. 미운 사람은 절대적으로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 우리는 늘 그렇게 시비하고 살잖아요. 여기에 와서도, 이렇게 딱 모여있게 되면 순간적으로 딱 보면서 좋은 사람이다, 까칠하게 생겼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걸 인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인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객관으로 본 거예요. 나, 그러면 상대방의 객이잖아요, 보면은. 주관, 객관. 그 다음에, 나와 남이 어울려서 우리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서장 팀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앞에서 배우고 뒤쉬는 팀도 있을 것이고, 뒷날 배우고 유식팀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유식팀이 있고, 육조당경팀이 있고, 금강경팀이 있는데, 금강경팀이 있는데, 각각 한 팀에 소속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속한 팀이 최고예요? 다른 팀이 더 최고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그게 이제 기득권이다. 나, 너가 올려가지고, 우리, 그러면 그 우리라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로서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지, 기득권을 이제 콱 쥐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면은. 그게 중생상이에요. 나와 너가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가지고, 이 공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그 공부방에 여기만 있습니까? 응? 서울에도 있고, 바로 옆 동네 해운대 부가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팀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가 최고예요? 그게 중생이라냐, 보면은. 저쪽 가서 물어보면 어디가 최고라고 해요, 보면. 그래요. 그걸 중생상이라 그래,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해운대로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해인사로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송강사로 가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하고 인연이 멀어지고, 그쪽 인연이 가까워져가지고, 그쪽에 팀을 딱 이루게 되면은, 그쪽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쪽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가 최고다, 이것은 이런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속에서 보면 변하잖아요, 보면은. 중생상이라고, 뭐야,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나와 남이 어울려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주관과 객관과 이 공간이 시간상에서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게 수자상이야. 수자상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다른 팀을 친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달 뒤에 옮겨갈 것이다, 1년 뒤에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 항상 다른 팀에 대해서 친선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내 마음한테 덜 미안해. 덜 미안해,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이 수는 결국 아상을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아상, 나라고 하는 데는 항상 번뇌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거기에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그 아상에는 번뇌가 있어요, 번뇌. 어떤 번뇌냐? 아상, 그 아상은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보면.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거, 그걸 아치라 그래. 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나는 진짜로 있는 것이야. 나만이 옳은 것이야. 내가 없는데, 자꾸 나를 내세워가지고 내 이야기 한단 말이야, 보면.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치라 그래, 아치, 보면. 그래서 그럼 벌써 어리석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남들한테 주장할 때, 내 주장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
사리를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그런 놔야 되는. 그런 생각이 내려져야 다른 사람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내 견해를 일으키면 내 생각만이 악연이 있게 되고, 어? 내 생각을 좋아해요, 남의 생각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나 하는 그 아해가 있게 되고, 응? 내 생각이 옳고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 그러니까 하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라고 해도 이네 가지만 내가 항상 따라다닌다. 근데 그 아상은 무명에서 왔어요, 무명 보면. 무명은 없는 거예요. 한 생각 잘못 일으킨 데서 그런 생각이 왔단 말이에요, 보면. 한 생각 일으킨 데서 그런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반야신경에서 온 개공을 이야기해요. 이게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다 그래요.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몸과 마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몸이야 내 몸이야 여기에 대한 집착을 딱 떨고 틀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개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내가 집착하지 않고 사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으면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잘 보면 촤 그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전부 이어지는 거예요, 육군, 육경, 12초, 18개. 12연기법, 사제법,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는 지혜조차 부정하고, 지혜조차 부정하니까 깨달음조차 부정하는 거야, 깨달음조차. 야, 방편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것은 나는 깨달아야지 해가지고 나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집착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편 제시를 했으면은 끝까지 깨달음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음에 쑥 들어가면 나는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멍충이들은 하거든, 그거를. 그래. 그래서 방편에 끄달리지 마라. 여섯 번째 편지를 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첫 장은 증시랑이 묻는 편지에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월 스님 글로는 이제 다섯 번째인데, 하여튼 편지 글로는 이제 여섯 번째 편지예요. 보내온 편지에서 밖으로 매달린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방편이다. 방편을 빌려서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끄달려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아니에요.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랑이 보내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이것을 읽고 크게 뛰어오르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 앞에 내용은요, 달마 스님 글입니다. 달마 스님 글.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주는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한문 한번 볼게요. 이어서 편지를 쭉 받아온 그 내용을 받아서 요, 그 편지 글을 읽고 탁 깨우쳤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무엇을 알았느냐? 이 승유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 내용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야. 승유, 깨우칠 여자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뭐야? 외식 제연하고 내심 무첨이하야 가입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요것이 달마 스님 글이에요. 달마 스님 말씀해 보면은. 그러니까 외식 제연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는 온갖 인연을 쉬고 바깥으로 온갖 인연을 쉬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경계라도 연연치 않고 다 쉬어버렸으니까 바깥 경계에 집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외식 제연이라고 하는 건 바깥 경계를 전부 내려놓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내심 무천이야. 우리가 이 바깥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음이 잠시라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탁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세상 천지를 탁 오가요, 보면. 세상 천지 왔다 갔다 하거든, 보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질서 있게 착착착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를 하잖아. 여섯 개 창이 있는데 이 창 저 창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내다보고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 여섯 창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이야기해요. 눈, 눈으로 보는 경계에 끄달려. 귀, 듣는 소리에 끄달려. 비, 냄새에 끄달려. 설, 맛에 끄달려. 요즘 아주 먹방이라고 하는 말 있어요. 맛집 이야기 하는 거.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그 먹는 욕구를 일으켜주는 것인데, 요즘은 못 먹어서 병 나요? 잘 먹어서 병 나요? 그러니까 먹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먹방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쫓아다닙니까? 사람들 그 경계 끄달리거든. 그 장사보다도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고 그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유혹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보면은. 사실 유혹하는 거거든, 보면은. 근데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이 나라 TV도 먹방, 저 나라 TV도 먹방,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입을 안 대잖아. 입을 안 대잖아. 그리고 입을 댄다 할지라도 사람들 여론에 대세에 밀려야 안 밀려. 그러니까 인을 잇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심 무천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내 마음을 딱 들어보면 무천, 헐떡거림이 없어야 돼. 이게 천, 이 무천은 이게 천식할 때 천자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무천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헐떡거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생각이 쉰 사람들은 탁 앉았다 일어나면 아주 가뿐하고 좋아요, 보면.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지쳐요. 지쳐. 이 생각 자체가.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병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늘 그 병 속에 살아. 원숭이처럼 마음이 날뛰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닮아서 쫙 보니까 알겠어. 중생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그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져야 돼. 그래서 내심 무천이야.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바깥 인연을 쉴 수가 있고 바깥 인연을 쉬어줘야 안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거죠. 그냥 한 생각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한 생각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가입도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일러줬는데 그게 도는 아니다.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 그런 것이지 외식 제연하고 내심 무천이 도는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걸 통해서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닮아시린 글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보면은. 증신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방편이었어. 방편이었어, 보면은. 그러니까 가입도 닮아시린 이런 말씀은 시 방편문이라 알고 온 방편문이다. 방편이다 말이야. 자, 방편문, 이 구절, 이 방편을 이용하여서 이도, 이 입도지 가, 도에 들어간다면은 가. 그 법은 옳은 거야, 보면은. 그런데 수방편이 그 방편을 지키고서 불사,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직이병이라 하니, 이것이 곧 병이 된다. 라고 하니, 성열에어라. 성열에어라. 이것은 레어. 편지로 써서 보내주신 그 말씀, 그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성 진실로 진실로 보내주신 그 글의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편지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하네.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하네.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성열에.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열의 어와 같습니다. 이 열의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내어. 보내온 글과 이와 같다. 이 소리야, 보면. 이게 잘못 보면은 부처님, 참으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내어. 보내주신 말씀. 여기 이제 대스님이 스승이니까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관 대작이니까 레어 편지글에 써서 보내주신 그 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크게 기뻐 뛰어오르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공부를 모르는 무리들이 다만 방편에 끄달려서 일을 벌이지 못하고 실법 있냐? 다른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변사 정서를 지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변사 정설, 변사 정설, 삿된 법이냐, 옳은 법이냐를 가련해서 일러주는 가르침이 변사정설이에요. 이게 이제 대신 그 작품이랍니다. 이 변사정설. 그러므로 제가 변사정설을 지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 그거죠. 외식지어라고 내심 무천하라. 그래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인을 끊는다고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안의 마음을 헐떡거리지 않게 해도 딱 자복 위에만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인을 끊고 자복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이게 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편을 통해서 인연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을 때, 그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지고 비워져서 거기에 빛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지혜가 나와야 이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지혜가 나오기 이전 그 마음자리, 그냥 뭔가 인연만 끊고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면 돼. 이것을 공부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편인데. 그게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 이야기하면. 그래서 선방에 가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딱 일어나가지고 난 참선 많이 해서 그게 얼굴에 씌어져 있고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면 그 공부 제대로 한 거야? 못한 거예요? 아, 그 공부 절대로 제대로 한거 아니에요, 보면. 공부를 잘못한 거지. 선방에 탁 들어갔다 떡 나오는데 몸에 인위적으로 주는 힘이 없어 쫙 빠져요, 보면은. 몸에 인위적인 힘이 싹 빠져도 이 소리는 자연스럽다, 이 소리야. 자연스럽다, 보면. 자연스러운 그 몸에서 나오는 우아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주어질 때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꼭 참선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을 배운다, 이거는 늘 그런 부처님 마음짜리, 그 부처님 마음 쓰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보면은. 자, 다음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즘 마는 강하고 법은 약하여 마강법약. 이거 마 많이 쓰지. 아, 약하여 맑다는 생각을 가지고 맑은데 합하여 드는 것으로서 구경을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에 끄달려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종사가 되는 자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 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서 한문은 이담, 이 뭐, 담입, 합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보면. 근데 요거를 번역하기를 맑다는 생각을 가지고, 맑은데 합하여 드는 것. 이 맑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깥에 인연을 끊고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으면 그 마음이 맑겠어요, 맑지 않겠어요? 맑은 거야, 그 맑은 마음을 가지고 쭉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야, 보면은.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속에 딱 들어가서 그 맑은 그 마음자리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따로 생각을 안 해도 바깥 인연을 생각하는 바가 없고
안으로 헐떡거리려고 하더라도 뜨그 헐떡거리는 마음이 이제 쉬어졌어요, 보면은. 그럼 거기가 마음 편안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이건 천당에 사는 거야, 천당에. 천당에 사는 거예요, 보면. 아, 좋다. 아,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 뭐야, 그, 이담, 이 담입, 이담, 입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 외식재연, 내심, 무천, 호걸 흉내를 내서 인연이 끊어지고,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것. 요걸 달리 표현한 거예요.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이담, 입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맑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헐떡거리는 생각이 없고, 응? 바깥 인연 끊어놓게 되면 그 생각이 맑은 생각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맑은 데 합하여, 어? 맑은 데 합하여 트는 것으로서 구경을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말이며, 그걸 공부의 끝으로 삼는다 이거야, 구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경 열반하죠? 구경 끝이야, 끝. 구는 탐구하는 거예요, 보면은. 경은 그 끝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는 이고 등락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여의고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인데, 중생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하나하나 덜어가잖아요, 보면. 중생의 고통을 탐구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그 끝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경 열반이라 구경 열반. 마침내 참으로 행복한 그런 세상을 찾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경을 삼는 자가, 그걸 공부의 끝으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에 끄달려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게 방편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 종사가 되는 자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 나그 시험 직접 못 봤는데, 참선하러 가게 되면은 두 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그 밧줄로, 새끼줄을 묶듯이 묶어가지고, 10시간, 12시간 앉게 하시는 스님도 있다 그래요, 보면. 그손 가서 그 근처에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탁 통해서 도가 깨친 사람이 하나가 나오고 열이 나오고 백이 나오면 나그 이야기 들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공부법이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확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퍼졌겠지,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 안 퍼지고 있거든, 보면은. 그러면서 그 단계 가가지고 4시간, 6시간, 8시간 겪어가지고 딱 공부하자는 성취감을 가져, 보면은. 그래서 가부좌를 해가지고 나는 통했다 이래가지고 성취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성취감을 갖는 건 좋아요. 프라이드고 뭐야, 긍지니까 참 좋은데, 응? 이것만이 공부의 전부라고 떡 생각을 해가지고 또 목에 힘이 들어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방법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누구는 그런 방법이 맞아요. 또 누구는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하지만 그 인연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시키게 되면 탈이 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탈라고 누가 책임져?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정말 자기한테 맞는 인연, 그런 인연을 줄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에? 새끼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10시간, 12시간, 일주일씩 있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또 어떤 그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고,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을 배운 사람들 또 옆에 나와가지고, 곰팡 하나 차려서 처음부터 그렇게 앉혀놓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절집에 와서도,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몇개떡 봐가지고 이게 조합을 해서 뭘 만들면 될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없어지고 말아.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말아. 좀 그런 거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방편에 끄달려서 그것을 버리고, 버리지 않고 종사가 되는 자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요새 납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두 단락과 기아가 보낸 편지에서 하는 말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반야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서 생각마다 이어오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모든 성인의 다양한 방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반야 가운데 마음을 두고서 생각마다 이오지 않았다면, 반야 가운데 마음을 두고서 이거 화두 챙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두가 반야지예요. 왜 화두가 반야지예냐?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에 집착하면 망념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망념이 안 일어나요, 보면은. 화두에 몰입될수록 망념이 없어지겠죠. 망념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그 마음에서 일체의 화두조차 사라져가지고 텅빈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올 때 이게 공부인데, 우리가 이 반야 가운데 마음을 둔다 이 소리는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에다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보면. 서장을 배우는 사람은 서장한테 마음을 두는 거야. 운전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돼요? 운전에 보면. 차를 마시는 사람은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돼요? 차에 저 차도 좀 시원해요.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서 내는 차하고 기왕 대강 내린 차하고 달라요. 대강 내린 차가 맛이 있다. 이것은 대강 내는 것 같아도 이거 있어서. 그차 맛을 잘 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 주어진 일을 100% 완성하기 위해서 100% 거기에 몰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딴 생각이 들어가면은 화두를 들면서 망념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 바쁜 사람이 바쁜데 집중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딴데 정신을 두면 안 되잖아요, 보면.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화두 챙겨요, 안 챙겨요? 근데 저기 뭐야, 그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화두를 챙기다가 그런 말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방편인 줄 모르고, 그것만이 법인 줄 알고 운전을 하면서도 화두를 챙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망념이 탁 떨어지게 되면은 드러나는 현상을 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 84,000 법문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그게 판명이 돼, 판명 자체가 보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집착을 놓지 못할 때에는, 그거는 절대로 공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대는 공부하는 칼자루를 손 안에 넣었는데 화두를 들고 있다는 거야. 이 공부하는 칼자루가 화두예요, 화두. 손 안에 넣었는데 어찌 방편문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찌 방편문을 버리고, 자, 이목구 해. 그래서 이목구를 탁 받았는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화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찌 방편문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도에 들어갈 걸 염려하고 있다. 이건 벌써 망념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공부하면 될 뿐입니다. 정말 화두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면 이것이 도대체 뭘까? 무하고 무 속에 들어가야 돼, 보면. 정전 백수자 그러면 정전 백수자로 이렇게 탁 들어가야 되는 거야. 수미산 그러면 수미산에 들어가야 돼. 방아쳐 가면 그 방아쳐에 들어가야 돼. 모르면은. 알면은, 수미산 해가지고 그 뜻을 알면은 그게 화두가 돼야 안 돼요. 방아쳐 가면 그걸 알면 그게 화두가 돼야 안 돼요. 화두라고 하는 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딱 막혔을 때, 그걸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하는 큰 의심을 낼때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화두가 1700개만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어요? 화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화두를 1700개밖에 모르는 사람은 1700개만 이야기를 해. 근데 그 화두도 사실 이렇게 추려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쓰지.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터득하고 배우는 화두를 몇 개나 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공부하면 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어른의 어록과 각가지 서로 다른 말들을 보셔도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공부만 할 뿐입니다. 그대로 공부만 하래요. 화두 뜨는 사람은 그대로 화두만 드시라는 거야. 서장을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은, 선생의 편지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그대로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공부 그 길로만 쭉 가다 보게 되면은 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면 오거니 가거니 그런 생각이 없지. 그냥 그 시간 되면 계속 공부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개근상 주잖아요, 개근상. 쭉 지속하는 그 자체가 큰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스님 모시고 살 때, 만 배를 일주일 푹 가고 10달 놀아. 근데 108배를, 안 쉬고 10달 동안 꾸준히 해.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놀고 하고 놀고 이거 별로 안 쳐지더라고 보면. 차라리 108배, 108배가 안 되면 54배, 54배가 안 되면 21배만이라도 딱 정해놓고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참선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대 가면 늘 앉고 경을 읽고 예불 모시고 그 이어져 가는 거야. 그게 3년 이어져 가고 10년 이어져 가고 20년 이어져 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거기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대로 공부만 할 뿐이에요, 보면은. 우리들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 나올 때한 번이라도 빠져요, 안 빠져요? 제 시간을 맞춰와야 안 와요?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화두 나오네. 수미산 방아차 구자 무불성 죽비 자 일구 흡진 서강수 정전 백수자 화두에도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공부만 할 뿐입니다. 수미산 하면은 수미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수미산 해가지고 들어가려는 거야. 들어가려는 거야. 방아차 몰라서 방아차 방아차이 뭐야? 방아차에 들어가려는 거야. 다시 이상한 견해를 달리 내지 말 것이고, 그냥 공부만 하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공부가 될까? 이거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공부하고 상관이 있어? 이게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들, 응? 그런 견해를 달리 내지 말 것이고, 도리를 따로 구하지 말 것이며, 뭐 빨리 가는 길이 있다, 어떻다, 응? 그래가지고 또, 요즘 뭐 속성으로 일주일 만에 공부해가지고 허가증 내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인가 허가증 내주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보면은. 옛날에. 그래서 어떤 관문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통과하게 되면, 응? 딱 통과증 수료증을 줘, 보면은. 옛날에 그 아바타라고 하는 거 지금도 있어요, 아바타? 간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3일 일주일 이렇게 그 정진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경계를 어떤 그 공부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것도 막 자격증 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별로 없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도리를 따로 구하지 말 것이며 공부하는 재주를 따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대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으면 저절로 이처럼 공부를 움켜쥐고서도 응? 도를 이루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법은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하나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망념을 절대로 일으키지 말고 자기가 하는 공부 오로지 그거 하나만 탁 해나가면은 공부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공부가 안 되면은 부처님이 사기꾼이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기꾼이다 이 소리하고 똑같지 않아 보면은. 이 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두를 한번 볼게요. 그 수미산 방아차는 앞에서 했었고, 구자 무불성. 어떤 스님이 조조에게 계획에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조 스님은 없다라고 하였다.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 성품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조조 스님은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그게 화두래요. 그러니까 열방경에 보면은 일체 중생 개유 불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 일체 중생 모든 중생에게 개유 불성이 모두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랬거든.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 개공을 알고 그다음에 산하대지가 모두 본인 줄 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이 특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 어떤 스님이 보면은. 사람에게 불성에 사람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러면 이 말도 믿기 어려운데 개나 뱀이나 개구리도 중생이 아니냐 이거예요. 중생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제일 천하디 천하게 생각하는 주변에 가까이 볼수 있는 개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조지심한테 묻는 거예요 보면은. 개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을까? 지금 이게 내 의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묻잖아.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조지심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있다에 집착하고 있어요? 없다에 집착하고 있어요? 있다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응? 있다에 집착이 있는데 과연 없다라고 있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해도 정말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성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생각, 거기에서 이제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봐야 되겠지. 근데 질문하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경전에서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지심이 없다 그랬어요, 보면은. 조지심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조지스님을 스승으로 모셨기에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지스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조지스님 말 자체가. 그럼 조지스님이 큰 선지식인데 없다라고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응? 그럼 이제 거기에서 왜 없다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그 무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전부 모든 생각이 거기는 몰려가는 거야, 보면은. 모든 생각이 거기는 몰려가가지고 왜 없다라고 했을까? 이걸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다른 생각이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런 생각이 안 붙는 거예요, 보면. 그럼 마음이 점차 맑아지겠어요, 안 맑아지겠어요? 맑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다음에 죽비자 일구흡진서강서 정전백주사. 그 나중에 그 줄을 한번 전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뒤에 또 되풀이돼 가지고 그때그때 나오니까 저거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야 그 질문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저기 그 찻상 저걸 해놨으니까 끝나고 나서 차나 한잔 마시면서 묻든지 아니면 좀 일찍 와서 묻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내일 와서 묻든지. 자, 편지에서 꿈에 향을 사르고 산승의 방에 들어가니 매우 편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산승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은. 꿈에 향을 사르고 산승의 방에 들어가서 매우 편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을 꿈속에서 안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입실하신 곳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꿈의 향을 사룬다 이런 의미는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스승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 발째 이제 스승을 찾아가지 못해. 그 스승의 법원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향을 탁 사르고 스님을 은사로 모시겠습니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승의 그 결연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증실왕은 꿈에서 향을 사르고 산승의 방에 들어갔대요. 대신 방에 탁 들어갔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대. 마음이 편안하다. 이 사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것을 꿈속에서 안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입실하신 것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경계가 나오면은 그런 경계를 그냥 척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시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꿈은 시비해요 안 해요? 네? 꿈 이야기 많이 해요 안 해요? 근데 꿈을 꿔도 거기에 무심해져 버리면 꿈이 자꾸 없어져요. 무심해져 버리면. 꿈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면 비슷한 꿈들을 꾸고 어떤 사람이 또 반대되는 꿈도 꾸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도, 잠을 자면서 무의식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생각으로 어떤 거 현실적으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꿈속의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의식의 통제가 풀리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인데
마음속에 수많은 종자가 있어요. 꿈에 거는 한두 가지만 있어요. 수많은 종자가 사실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억천만겁. 무수무량인데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 탁 튀어오르는 그거 가지고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심한 게 좋다는 거예요. 무심한 게 보면.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꿈을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꿈을 보면 잘 놔야 돼. 그런 꿈을 보고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요, 보면. 그래서 꿈 자체도 내가 관심을 안 두고 톡톡톡 던져놓게 되면 꿈이 적어져요, 보면. 꿈에 매달리면 꿈이 많아지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보면은.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여기에서는요, 그 옛날 사람들은 감옥을 치면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삼돌장이래, 삼돌장. 68번에 보면, 아라고 번역한 돌이 이 편지에서 세번 나오게 제 방에서 삼돌장이라고 한다. 아, 이게 탄식하는 소리예요. 아, 탄식하는 소리 보면은. 그래서 이 이게 돌이 쯔쯔, 아,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글에 따라서. 나한테는 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아 소리가 세번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글로 보면 삼아짱이 되겠지. 아 근데 함은 돌자야. 돌자 보면은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 존자에게 사리불이 꿈을 꿨어요. 수보리 존자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하였는데 꿈을 깼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가 육바라밀을 촥 설파했는데 꿈속에서 설한 것이 꿈을 깼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묻자. 이에 수보리 존자가 이 이치는 깊고 깊어 내가 말할 수 없다. 이 법에 미륵대사가 와 계시니 그대는 찾아가서 물어보아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일례를 든 거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대심이 여기에 대해서 평을 달아. 아, 이 대답은 허물이적지 않습니다. 아, 이 대답은 허물이적지 않습니다. 그래 보면. 승의 편지에 야, 뭐, 밤에 꿈을 꾸면서 분향하고 꿈속에서 상을 사르고 입산승 제시라니 산승인 저의 방에 들어왔는데 심중에 참으로 마음이 편안했다라고 말씀하시니 절 부득 장몽이하고 부디 부득장몽이 꿈에서만 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제 모름지기 알아야 합니다. 시진 입시다. 진짜 산승에 와가지고 산승의 방에 들어왔다 그렇게 알려는 거예요 정말 산승의 방에 들어와서 참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면 이리저리 시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시비해요 안 해요? 꿈속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사리불이 문 수보리 하되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어 가로되 몽중에 설 육바라밀인데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했는데 여교시 이때는 각자가 아니고 깰 교자를 읽어야 됩니다. 깰 교자. 원래 이 각자가 깨닫다 그럴 때는 깨달을 각자인데 꿈하고 깨어 있을 때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몽교라 그래가지고 몽은 꿈이고 교는 꿈에서 깨어난 걸 말해요. 이렇게 교자를 읽어요 보면은. 여교시 더불어 교시 잠이 깨어 있을 때와 동이 경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 수보리가 말하기를 차이 유심하 이 이치가 깊고 깊어서 어불능시다. 나는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차해 이 법회에 유 미륵대사이니 미륵대사가 계시니 여왕 그대는 가서 여왕 피 그대는 그대에 가서 물어라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사리벨의 질문을 받고 미륵한테 떡 넘겼어. 그러니까 돌 누두 불술하다. 돌아 누두 불술하다. 누두가 적지 않다. 누두의 누두 이 번뇌 두자예요. 이 옷부승 누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누누는 옷벗은 걸 내가한테 그게 아니고 누들 그 영어겠지. 아, 이거는 한번은 누 번뇌가 두 머물러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번뇌가 머물러 있는 것이 불서 적지 않다. 번뇌가 많다 이거야. 허물이 많다는 거야. 아, 번뇌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설두운하대. 설두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그 당시에 약불 방가하되 만약 허물을 그 자리에서 놓지 못했다면 수호 내가 따라가서 이어일 잡이라. 내가 옆구리를 한번 탁 뭐야 그 찔렀을 거라는 거예요. 수묘 미륵이며 수시 미륵자오. 누가 미륵이라 부를 것이며 누가 미륵인고. 여기에서 내가 번역을 누구를 미륵이라 이름하며 그렇게 했는데 누구가 미륵이라 이름 부르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번역을. 누가 미륵이라 이름하며 누가 미륵이 되는고. 누가 미륵이 되는고. 수시 미륵자 오 그랬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변견 빙수 와이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고 기아장이 산산이 부너지는 것을 보도다.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딱이 말을 듣고 그냥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 그 자리를 보도다. 그랬단 말이야. 이 설두 스님이 벽암록 그 송백칙을 쓰신 분이에요. 백제 쓰신 분이 아주 굉장한 선사예요. 그런데 대스님은 돌, 아 설도, 설도 저 유명한 스님도 역 또한 누도 불소야. 아,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랬단 말이야. 허물이 적지 않구나. 번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생각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혹 어떤 한글로 먼저 보다 혹 어떤 사람이 묻되 저 증대제가 꿈속에서 운문의 방에 들어갔으니 한번 일러봐라 이것이 꿈을 깬 때와 같으냐 다르냐고 한다면 저 증대제가 꿈속에서 이제 증대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저 증대제가 꿈속에서 운문의 방 아까는 산승이라 그랬죠. 이건 운문이라 그랬죠. 이거 전부 대신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운문의 방에 들어가서 한번 일러봐라 이것이 꿈을 깬 때와 같으냐 다르냐고 한다면 나는 곧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방에 든 자이고 누가 방에 들어가게 하는 자입니까? 누가 방에 든 자이고 누가 방에 들어가게 하는 자입니까? 누가 꿈을 꾼 자이고 누가 꿈을 말하는 자입니까? 누가 꿈속에 아르마리를 만들지 않는 자이고 누가 참으로 방에 든 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 유인이 혹 어떤 사람이 뭐 나한테 묻기를 지어 증대자 저 증대자가 야몽에 밤에 꿈을 꾸면서 입 운문 지시라 운문 대심에 그 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차도하라 한번 일러봐라 여기시 저 꿈을 깼을 때 동갑이라 꿈을 깼을 때와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은 경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운문은 향 직향 타도하되 운문 내가 나는 구슬듬 곧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향타 그에게 일러 도하되 말하기를 수시 입실자고 누가 방에 들어간 자이고 수시 위입실자며 누가 그 방에 들어가게 한 것이며 누가 방에 들어간 자이고 누가 그 방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까? 수시 장몽자고 누가 꿈을 꾼 자이고 수시 설몽자이며 누가 꿈을 그 이야기 한 것입니까? 수시 무작 몽해자고 누가 무작 부작몽해 꿈속에서 아르마리를 만들지 않는가? 꿈속에 아르마리를 만들지 않는 자이고 누가 참으로 그 입실한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거야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돌, 영두두 불수야 이런 말도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래서 자 부처님 마음자리는 오노도단 심행천멸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말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 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말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마지막 가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자를 드러내기 위해서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보면. 이 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천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자리를 알도록까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문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삼장이라 그러면 경장, 율장, 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선장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조사실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보면. 경장, 율장, 논장, 선장에서 어느 게 책분량이 제일 많겠어요? 네? 선장이 제일 많습니다, 선장 자체가. 아,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은 불필요한 말이 필요 없다 소리지. 정말 필요한 말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가도록. 그래서 불린 문자를 할 때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에 대한 집착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보면. 문자가 방편인데 그 방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글을 읽다 보게 되면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집착이 많다, 적다. 아, 그런 사람을 헛똑똑이라 그래요. 헛똑똑이. 아. 예? 네? 어려워요? 저기 뭐야, 그 쉬워야 돼. 불교는 쉬워요. 그 저기 뭐야, 그 가닥을 알면 쉬운데 이제 이 가닥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불교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서 아리송한 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리송하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 진전이 없다. 수행에도 별 진전이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가닥이에요, 가닥. 어떤 가닥을 치는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자기한테 정말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 일에 매진하려는 거지. 반생각하지 말고. 운전할 땐 운전 열심히 하고, 달리기 할 땐 달리기 열심히 하고, 산행할 땐 산행을 열심히 하고, 응?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생각이 일체 안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런 일을 하는데 다른 게 이제 이게 끼어들면은 전부 이게 마군이야. 장애가 되는.